왼쪽에서 굴러내려오는 승용차와 차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이 상황을 목격한 제보자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데요. 서겠지 했는데 안에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리면서 자유 브레이크를 당기고 하고 해야 되는 중간적으로 시일 나고 다닌가. 사고 원인은 차주가 주차 관리인에게 차를 맡기면서 사이드 브레이크와 기어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승용차는 결국 맞은편 건물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췄는데요. 주차 시 기어를 피해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야 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교통 상식. 특히 경사로에서는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놓쳤다가는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자동 변속기는 기아가 취합되는 게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만 취합되지 시동을 끄면은 취합이 안 돼요. 그냥 중립 상태랑 거의 똑같아요.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기어와 무관하게 사이드 브레이크만 당기면 문제가 없다고 믿는데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자 작은 부품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요 살짝 요 움직임으로 라이닝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핸드 브레이크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믿어서는 안 돼요. 발로 밟는 브레이크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사도가 심한 데서는 항상 차가 굴러갈 확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중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핸드 브레이크 당기고 이제 자동 변속 같은 키아를 피해 넣어야지만이 차가 안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비상 깜빡이를 켠 SUV가 비탈진 골목길을 빠르게 내려갑니다. 사거리 건너편까지 돌진하는데요. 그곳엔 행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무려 200여 미터를 내려온 가해 차량은 가속이 붙으면서 인명피해까지 냈습니다. 한 분은 바로 이제 돌아가셨고 한 분은 병원에 옮기셨는데 이제 사고 나고 좀 지나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들었고요. 한 분은 하반신 마비 드셨다고 들었어요. 사고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죠. 본인 일 때문에 거기에다가 잠깐 이제 정차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킹브레이크에다가 안 넣었어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가해 차주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구속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사로 주정차 사고가 반복되자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경사로에 주정차를 할 때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하준이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로에 주정차 시에는 바퀴에 고인목을 괴거나 핸들을 틀어놓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만 하는데요. 만일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하준이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작진이 만난 운전자들은 하준이법을 잘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사로에서 주차할 때 고인목, 핸들 꺾음, 기어 조작 중 어느 하나만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사로라는 것이 자체가 1도, 2도도 경사로입니다. 근데 사람 눈에는 1도, 2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1도, 2도를 뭐 기계 갖다 재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아마 상징적으로 그만큼 주의를 해야 된다는 계몽적인 차원이지 단속에 대한 것들은 상대적인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 제고가 좀 필요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고인목 자체도 없고 또 앞바퀴를 틀어서 보도턱에 대야 된다라는 인식도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가용이라 하더라도 고인목을 한 두 개 정도는 가지고 항상 받쳐놓는 이 습관도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